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에서 토익 담당하고 있는 200억 토익의 소피아스입니다. 오늘도 1월 24일 토익 모두 잘 보고 오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늘 그렇듯이 파트 1부터 한번 정답과 난이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펄1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몇 달간 이 정도 난이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중에서 중상 정도, 늘 그렇듯 역시나 5번, 6번에서 약간의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number one has mopping the floor 해서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사진이 나왔었고요. 자, number two는 여자 두 명이서 이제 나오는 사진이었는데 정답만 보자면 holding a cup,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up 하고 있는 게 정답이었죠. 자, 컵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자, 3번은요, 여자분께서 어디 선반 위에다가 뭘 이렇게 내려놓는 건지 꺼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답 표현은 placing an item on a shelf 였습니다. 선반 위에 이렇게 뭔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은요, 이제 램프가 사람 없는 사진이 나왔고 램프가 모니터 옆에 딱 이렇게 놓여있는 사진이었는데 정답이 there's a lamp beside a monitor 해서 모니터 옆에 램프가 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 5번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막 박스가 코너에 쌓여있다랑 이제 awning 차양 아래, 즉 햇빛 가리개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아래 사람들이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정답 뭘로 하셨나요? 제가 알파벳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awning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쌓여있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awning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양 아래에서 이제 빛 가리개 같은 거 아래에서 걷고 있는 거, 한 두 명 커플같이 보이는 분이랑 또 사람들 한 명씩 한 두세 명 옆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딱 그 빛 가리개 있는 쪽에 입구 쪽에서 막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럼 코너는 왜 안 되냐? 그럼 박스가 쌓여있는 곳이 코너가 아니었어요. 귀퉁이가 아니었어요. 모퉁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속어에서 없앨 수 있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 넘버 6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사진은요, 사람들이 무슨 식당에 이제 키친에서 뭐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뭐 셰프로 보이는 분들이 나왔고, 자, 근데 여기서는 정답은 이제 버킷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under a counter 해서 우리 조리대 이런 것들 다 카운터, 긴 우리 작업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카운터라고 했죠. 그 아래에 버킷이 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정리는 빠르게 마무리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또 파트 2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파트 2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파트 2가 조금 난이도가 중하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기억해온 문제 위주로 한번 리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how much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가격을 묻는 거라고 했죠. 뒤에 digital camera 물어봤는데 어쨌든 300 euros 이렇게 정답이 그대로 알아듣기 쉽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은 또 A or B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할래 내일 할래 했더니 오늘 6시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정답으로 하나 나왔고요. 다음은 왜 늦었는지, why late 이렇게 핵심 키워드 잡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why에는 전형적으로 because로 시작하는 정답이 굉장히 정답 확률이 높죠. 역시나 오늘도 because로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제 Mr. Bus 했다는 거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거 박명수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뭐 좀 마실래? 했더니 sure 하면서 이제 tea를 부탁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when will come back 하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in 6 months, 그래서 6개월 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커스터머들이 new logo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yes 이러면서 그거 굉장히 attractive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하면서 moves blah blah 무슨 뭘 옮기는 거 도와준다고 했는데 I'd appreciate it, 나 그거 되게 고마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정답이 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ow many languages 이거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이제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 I'm fluent in two. 제가 두 개에 능통합니다. 결국 이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후 시작할 때 그 밑에다가 제가 담당자 물어보는 거 굉장히 잘 나온다 했는데 오늘 담당자 매니징하는 사람 물어보는 거 딱 두 개 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아셨나요? 자, 그래서 보면 who's responsible blah blah 했는데 사람 이름 들어간 게 정답이 하나 있었고, 자, 그리고 요거랑 또 비슷한 맥락으로 뒷부분에 있었는데 who's managing 해서 누가 매니징하게 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제 몇 개의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정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하는 문제 어떻게 등록하는지 온라인 or box office에서 티켓 매표소 이런 거 둘 중에 A or B 선택하는 거 나왔는데 정답이 뭐였냐면 our website가 is not working이다. 지금 고장났어 라고 하는 거 이제 box office를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커피 머신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1월에 산 건데? 라고 합니다. We bought it in January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도 볼까요? 자, which company가 contract 이제 계약 따냈는지 나왔는데 자, negotiations are ongoing.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how can I get reimbursed 해서 내가 어떻게 뭐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너 모든 receipt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비즈니스 칼 다 왔나? 다 됐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또 말하기를 내가 프린스샵에다가 전화해볼게, 연락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뭐 새로운 책 퍼블리시 됐다고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I have some extra copi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여분의 뭐 사본이 있으니까 좀 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답이 나왔던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트레인들이 다 이제 운행 일찍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9번 트랙이 공사 중이다. 뭐 그래서 일찍 하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무튼 이런 게 정답으로 나왔고 저도 이거 속어법으로 풀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최대한 속어로 이제 다 걸러내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진리의 오답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공장 기계, assembly machine이었나? 라인이었나? 이게 왜 이렇게 슬로우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그거 내일 인스펙트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온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매니저가요. effective가 되게 일 잘한다. 효율적이다. 이런 뉘앙스 나왔는데 아, 그 사람 땡땡땡 incorporate 출신이래. 라고 하면서 걔 거기 출신이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거기가 대기업이면서 막 되게 일 잘하는 그런 회사인가 보지? 거기서 온 사람이래. 약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파트 2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댓글 달아두신 거 보고 파트 3, 4 굉장히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정답은 최대한 제가 막 기억을 짜내서 말씀드려볼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파트 3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이나 속도는 평소랑 비슷했고요. 패러프레이징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이제 중 정도로 제가 난이도를 책정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게 뭐였냐면 drinking straws에서 빨대를 말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것에 이제 feature 물어보는 건 it comes in different colors, 다양한 색깔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었나? placing an advertisement, 뭐 광고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 한번 가볼까요? 제가 다음 세트는 내용이 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좀 특이해서 웃겼거든요. 이제 여자 한 명이 남자 두 분, 이제 신입사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데리고 막 orientation 하러 간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new employee orientation 이게 정답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잠깐 커피 살 시간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buy some coffee 라고 나오죠, 여러분. 크게 패러프레이징 되지 않았고 아마 purchase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막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점심 이후에 할 일 물어봤었는데 identification badge 이거 있죠. 이거 항상 우리 토익에서는 꼭 필요하죠, 신입사원한테. 자, 이거 이제 이슈 될 거라는 거, 발행될까라는 거, 발급될 거라는 거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은요. 이제 사람의 직업 물어보는 거 interior designer가 정답이었고 이것도 그대로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채용돼서 뭐 creating more workspaces가 필요하다고 했나? 아무튼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I will show you around 이거 듣고 give a tour를 고르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투어 시켜준다는 거 show you around 이걸로 paraphrasing 되는 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사려고 하는 게 hat, 모자였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지금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행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안 간다,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주문한 대로 바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process an order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소 어디 갔어요, 여러분? 레스토랑이었죠. 뭐 다이닝, 뭐 다이너, 웨이스태프 이런 것들 다 나왔고요. 이런 것 듣고 여러분 총 조합해서 레스토랑 골라줄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요. 리프리지레이터 듣고 어플라이언스 골라주는 문제. 가전제품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퍼니처 하신 거 아니죠? 오답에 퍼니처 있어서 약간 걱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가 토요일에 할 일이 뭐였냐면 이제 visiting family 한다고 이것도 그대로 줬어요. 여러분들이 귀 있어? 그럼 맞춰야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어디였는지 장소 묻는 거였는데 여기서 manufacturing company였다면 들리는 단어는 manufacturer이었어요. 제조업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막 office chair인가 이런 거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자, 그리고 자, 얘네가 되게 proud of 한 게 뭐였냐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뭐에 대한 certification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받았다라고 했던 게 정답이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샘플 보여줄게 하면서 이것도 그대로 들렸던 단어였고요. 이렇게 정답이 look at some samples 이렇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세트는요. 시작이 여자가 출장을 가요. 그래서 나 댈러스로 출장 가는데 나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이게 지금 나타내는 게 ask for a recommendation 이었죠. 그래서 좋은 장소 있냐고 막 물어보고, 자, 그 다음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purchase machinery가 그대로 거의 들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자, 그리고 왜 걔한테 연락하라고 하는지. 이게 이 남자가 from Dallas여서 걔한테 추천받아라 뭐 이런 뉘앙스로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이 점점 조금 흐릿해지네요. 자, 다음은 이제 또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제 clothing company였죠. 옷이 그대로 들렸고요,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targeting 하는 audience한테 focusing 하자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argeting, specific 이렇게 바뀌었던 거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남자가 막 이야기하는 걸 듣더니 여자가 아, 내가 그거 cost benefit을 한번 좀 살펴볼게 라고 해요. 이제 뭐 비용 대비 효율적인 부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장소 묻는 문제였는데 여기 어디? 호텔이었어요. 막 룸 이런 거 나왔거든요. 얘네가 여기 왜 갔냐면 이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프로젝터 같은 것들 뭐 사운드 시스템이었나? 이런 거 다 확인해보자 라고 체크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얘네가 할 일은 test some equipment. 이렇게 지금 뭐 프로젝터가 equipment로 바뀌어 나온 거 여러분들이 잡아주셨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는요. 여자가 시작부터 그대로 본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she started a new job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new job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 나왔는데 이제 얼마 이상이면은 아마 최대 할인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25%였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베이하는 거 잊지 말라고 했던 거. 오케이.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 왜 왔는지라고 했을 때 이 갤러리에 온 남자의 이유는 이제 책을 위해서 리서치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클로즈 돼 있는 게 어디였냐면 갤러리 1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부르던 제가 내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거기 폐쇄된 곳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뮤지엄 디렉터한테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해봐라. 라고 나왔던 거. 이렇게 정답의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헤어 살론이 이제 장소가 되는 문제였고 이거 스타일리스트 듣고 여러분들이 금방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숫자만 기억을 해왔는데 아마 파이그래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얘네가 이제 creating promotional materials 할 거라고 홍보용으로 뭐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이야기하면서 끝났네요. 이렇게 파트 3 전체적으로 제가 빠르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파트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트 4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봤을 때는 여기 막 뱅크 레코드를 막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 말 듣고 은행 기록을 없앤다? 그럼 여기는 은행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슈레드 들으셨어요, 여러분. 슈레드가 뭔가 파쇄하고 갈기갈기 찢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서들을 destroy 한다는 게 정답이었고,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했죠, 사람이. vacation day를 extra로 하루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거 이제 내용 알 수 있었고요. 자,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거였고, 자, 그리고 신청서 마무리해라 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많이 안 나네요, 디테일하게는. 자, 그럼 다음 세트로 한번 가볼까요?
저 일단 직업 묻는 거 아키텍트였고요. 막 요거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 이 집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런어바웃이라고 나왔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비용에도 가이드 없는 투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장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이 의도하는 바는 explore the grounds를 좀 격려, 독려하려고 encourage 하려고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company anniversary 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얘네가 이제 해외지사 office overseas open 할 예정이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막 상을 줄 거라고 해요. 그래서 some prizes will be given out.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그대로 들렸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어디인지 이거 묻는 문제에서 industry conference였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신다고 하죠, 오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business consultant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막 해줄 일이 뭐냐면 고객 되게 불평들이 많아가지고 address customer complaints,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랑 핸들링을 요거 해줄 거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세트는요. 주제, 이제 technology upgrade에서 upgrade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거였고, 자, 근데 이게 당신들의 업무 시간 outside, 그 밖에 이제 진행됐다고 해요. 이거의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이건 뭐냐면 당신의, 즉 리스너들의 work가 not interrupted 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training class에 attend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트래디셔널 푸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막 나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outdoor condition이 unsuitable 하다 라는 거였고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답만 기억해왔는데 아마 그 액티비티 하는 거 나왔었거든요. 아,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Anil blablabla 이렇게 나왔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사람 이름. 자, 그러면 오늘 파트 4의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요거 이제 말하고 있는 목적은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인스펙션에 대해서였고, 자, 이것도 이제 그룹 4 둘, 셋, 넷. 이 밑에 쪽에 있는 거였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cost estimate를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part 3, 4는 조금 기억을 많이 내용이 날아가가지고 앞에 거 찍다가 엄청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전후 문맥 조금만 더 설명 주시면 제가 왜 정답이 이거였는지를 좀 더 기억해내서 댓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저희 그럼 이제 R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RC Part 5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난이도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단어 한두 개가 괜히 등장해서 우리를 조금 혼동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문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Detailed Explanation 해서 자세한 설명, 이것도 짝꿍 어휘로 잘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로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뭐 뒤에 식당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다 해서 includes가 정답이었고요. 그다음 주어 동사 사이에 quickly 넣는 거, 부사 자리 문제는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when ing, when pp,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ing 해서 정답이 when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랑 목적어 그 사이에 동사 형태 고르는 문제는 당연히 동사 원형, 능동태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affect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politely가 아마 뭐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됐나? 뭐 이런 뉘앙스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부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실수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for 때문에 혹시 바로 기계적으로 herself 이렇게 골랐으면 조금 틀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게 앞 내용은 이제 그녀가 뭐 시간이 어떤 여자가 시간이 안 돼서 남자가 그를 대신한다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substitute for her 이렇게 나오는 게 앞에 있었던 문장 속에 여자를 지칭한 목적격 이 들어가는 게 맞았어요. 오랜만에 소유격을 제외한 이제 목적격이 정답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6에 이제 소유격 문제가 하나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PP 사이에 are, required 사이에 usually 골라주시는 문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명사 앞에 이제 형용사 형태로 charming, 되게 매력적이고 이런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이랑 항상 나오는 전치사 within 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사람이 매니지한다 뭐 social network service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고요. 이런 걸 관리한다 의미로 manage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st of blah blah 이렇게 나왔을 때 resource의 다양한 형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뒤에는 명사 자리였기 때문에 resource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ccurate sizing을 위해서 뭐 측정을 여러 번 한다? 두 번 한다고 했나요? twice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정답은 accurate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ocation. 제가 이건 정답이 문맥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정답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무슨 작가들이 그 sentence를 very, 계속 다양하게 한다 이런 내용의 정답이 very였던 게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each of 복수명사 해서 복수명사 앞에 이제 of 앞에 each를 고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undergo, 이거 어휘 문제 많이 틀렸나요 여러분? review를 한다, 겪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undergo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anyone ing, anyone pp 이렇게 또 잘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wishing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뭐를 원하는 누구나 해서 wishing이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malfunctioning 이었나요? 이거의 원인이 뭐였냐면 faulty wiring 해서 잘못된 wiring 이었다 라는 거 해서 faulty 골라주셨어야 했고, 자,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여러분들 은근히 많이 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on time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형용사로 이제 보어자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end 뒤에도 형용사 precise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우리 등위 접속사 앞뒤에 같은 품사로 맞춰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architect가 나왔고요. 사람 자리에는 뒤에 그의 뭐 work를 가지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소유로 의미가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whose 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 앞에 attractively 해서 부사 자리니까 이거는 여러분 1초 문제였죠? 자, 그 다음이요. 이제 뭐 연구자들이 뭐 extensive research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나? 어쨌든 이제 광범위한 넓은 조사해서 extensive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pbring publicity를 가져온다 해서 정답이 publicity인 거 하나 있었고요. 여러분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정답 이제 publicity가 들어가는 명사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앞에 관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사자리고 publicity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clear to opaque 해서 이것도 이제 from A to B만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정답 잘 맞추셨을 것 같고요. from이 정답이었죠. 뒤에 to opaque 여기 부분만 잘 잡았으면 될 것 같고 이거 단어 몰라서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막 깨끗한 거에서 약간 막 뭔가 흐릿하고 불투명한 그런 거 까지 다 잡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해석하지 않아도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사 자리 justifiably 여기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뭐 major shortcoming이 이제 뭐가 뭐 부족한 거다 라고 해서 lack of blah blah 이렇게 나왔던 거 shortcoming 오랜만에 결점 나왔고요. 다음은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했던 those 그래서 those propose에서 이거 방법이었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제시된 그 방법보다 더 어떻다 뭐 이런 뉘앙스로 나왔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only if가 정답인 거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아마 도치된 문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문제는 independently 요거 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뭐 요구사항이 달라서 personalized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independently 요게 정답으로 들어가는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기억에 나는 거는 다 좀 최대한 설명드렸고 다음은 part 6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part 6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문장 삽입도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오랫동안 뭐 serving 했다 하고 나서 이거 전치사 명사 자리였기 때문에 동명사 골라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renovation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뭘 추가하고 뭘 다시 칠하고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연결되는 거였어요. 앞에서 뭐 윈도우즈를 추가한다고 했나요?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repaint 할 거야 the entire library를 이렇게 나오는 문장 삽입 골라주시는 거였고, 자,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이제 책을 빌려갔으면 자, until the construction is finished 이거 끝날 때까지는 조금 가지고 있어줘 하는 걸로 until이 접속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세트. 요거 행사 앞에 들어가는 말이었는데 annual이었죠. 1년에 한 번. 뒤에 보시면 아마 this year에는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작년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annual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5에서 소유격이 안 나와서 살짝 아쉬웠는데 파트 6에서 역시나 명사 앞에 빈칸 대명사 자리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there 골라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참가자들은 뭘 가져오라고 막 그들의 work였나요? 이거 가져와라 라고 해서 participant 이거를 골라주셨어야 했고요. 마지막은 이 앞 문장이 뭐였냐면 참가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나왔고, 근데 이제 non-members, 비회원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pay an additional fee, 뭐 얼마 몇 달러 더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로 가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트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다음 세트는 이제 골프장을 뭐 공원 같은 걸로 바꾸는 그런 문장이었는데, 첫 번째부터 문장 합이 팍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바꿀 거고, 우리가 이게 이제 garden이 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flowers를 특징으로 한다. 라는 거, 이제 나오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in all이랑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였더라? by comparison? 이런 게 나와서 좀 오답이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모두 합쳐서, 한 이벤트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attract였나? 아무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거, 시티에서, 시티 메이어였나요? 얘네들이 뭐 행사하는 그런 거 나왔었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주어 사람이 나왔고,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 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막 부연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가 정답이었고 뒤에 바로 동사로 이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형용사 자리였기 때문에 해석은 필요 없었고요. 여러분 바로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 significant 골라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세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시작부터 막 이제 문장 삽입이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사실 해석만 잘 했으면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자, 앞 내용에서는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같이 합쳐질 거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디스트리뷰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 삽입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Be Project to 해서 이것도 우리 예정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 Be Projected to, Be Expected to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클로징을 고르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무슨 클로징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in addition 이라고 하면서 이게 또 facility가 더 개선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 내용에서는 이제 여기가 클로징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transfer 될 거야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고, 마지막은 또한 그 무슨 시설이 improve 될 거다 라고 했던 거,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파트 7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파트 7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C 중에서 파트 5, 6, 7 통틀어서 7이 제일 조금 까다로운 게 몇 개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동의어 문제 잡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일단 fixed rate에서 고정된 정해진 가격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established 골라주셨어야 했고, 그 다음에 work out issues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해결한다는 거겠죠. resolve 골라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기억에 나는 거 위주로 조금 정리해드려 볼게요. 먼저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글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 이제 in a building lobby 해서 몇 층에 뭐가 있고 몇 층에 뭐가 있고 막 이런 지문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임대를 원하면 누구누구한테 연락해라 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 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사람의 직장은 이제 property management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real estate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 찾는 거는 얘네들의 its hours have changed 바뀌었다는 거 나타내 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디스카운트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체 손님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뭐 몇 명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일단 이 글의 목적은 invite celebration 하는 거였죠. 직원들을. 근데 무슨 축하 파티였냐면 어떤 그 직원 여자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얘가 다시 무슨 어디 지역에 뭐 university로 간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다 return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teaching position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무슨 가르치는 열정으로 돌아간다? 막 이런다 했나? 아무튼. 자, 그 다음 세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세트에서 일단 글 목적은 to provide feedback on a recent service 였습니다. 최근 서비스에 대해서 피드백 주려고.
자, 그리고 처음에 막뭘 걱정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한 내용은 게스트가 was not enjoy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이제 막 즐기지 못할까 봐 이걸 걱정했었는데 결국에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전히 만족했죠. 그래서 it's customized service를 여러분들 아마 personalized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정답.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the need to keep the fruit fresh 해서 이제 과일들을 fresh하게 keep 하는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못 보낸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요거 얘네가 또 늦어지는 이유가 늦어지는 이유 맞나요? 아무튼 maintaining firm buildings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거는 단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다시 이제 제공하기로 된 거, 제공하게 된게 뭐였냐면 이제 gift wrapping을 이제 제공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로.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바로 우리 앞서 설명했던 이제 동의어 문제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회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었나 이런 걸막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access to language learning materials 이렇게 정답이 나온 게 있었어요. 아마 지문 속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뭘알수 있었냐면 how employees can access e-books 해서 e-book을 이제 어떻게 액세스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마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 그래서 얘네 구역이 막 expanded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회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its space was recently enlarge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마 문장 삽입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번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여러분. 2번 아니면 3번이었는데 2번이었던 걸로 정확히 기억이 조금 말랑말랑.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것도 막, 무슨 앨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빨리 말안 해줘가지고, 스케줄링 컨플릭에 대해서 막 이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입장하는 데는 티켓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알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였냐면, 이 사람의 무슨 밴드가, 이 여자의 밴드가, 그 작년 이벤트에는 참여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쏘리한 거, 유감이었다, 속상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more 디테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중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문제는 단서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은 살짝 내용만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동의어 문제 reserve 이제 아까 workout이랑 나왔던 거.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연계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에는 원래는 이틀 묵는 거였는데 막 3일 묵는 게도 있나? 아무튼 다음 질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it was longer than originally planned 해서 머무르는 stay에 대해서 나온 거 이거였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무슨 날짜 물어보는 거였지? 아무튼 August 5th가 정확한데 제가 단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그리고 얘네가 이 호텔 안에 이제 머무르는 곳 안에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까지 그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일단 heating and cooling needs.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 얘기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있으면은, shipping cost 오를 거니까 빨리빨리 뭐 이제 이렇게 쌀때 해라. 이게 가장 싼 가격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shipping cost가 may increase 될 거라는 거알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붕에, roof에다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얼마를 내게 될 건지, 이거 너무 딱 뻔히 보이는 답이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일단 답만 제가 기억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3중 질문 세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와가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얘네가 이제 무슨, 리더들한테, 독자들한테 글을 막 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얘네가 일단은 focus mainly on town event, 동네 이벤트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거였고, 자, 그리고 이제 게스트 칼럼에 실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막 시, 뭐, 메이어드였나? 가버먼트였나?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new zoning regulations에 대해서 이제 입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였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이 이제 기고가 될 거라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의 글이 좋은, 되게 잘 쓰여진 뷰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단서를 알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그 퍼블리싱이 늦어지는 이유가 막 다른 일이랑 막 겹쳐서 막 바빴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explain a delay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중 질문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을 받을 사람들은 vendors였죠. 초대된 vendors들이었고, 자, 그리고 이게 언제 열릴 건지는 제가 이것도 단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September 13th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날짜로 기억을 해와가지고.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스 찾는 건 그대로 찾을 수 있었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글에서 막 이제 스폰서가 되어달라는 거 막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요구 요청하는 거 become a...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파트 7 마지막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답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스킵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LC나 RC 모두 이거 다 궁금한데 안 나왔어요 영상 속에서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최대한 정답과 그 전후 맥락 떠오르는 만큼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전 파트를 다 좀 자세하게 하려다 보니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험 전날에는 최대한 D1 특강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현강생들 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